어젯밤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관련 내용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저녁 9시 반쯤에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15명의 사상자가 나온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네. 사고 당시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던 건지 짚어주시죠. 그 지역 자체가 워낙 차량도 많지만 이 횡단보도나 이런 대기하는 사람들이 이 보도에서 워낙 많은 지역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수십 명씩 이렇게 모여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 차가 돌진을 하면서 이 사망사고가 굉장히 급증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사고가 일반적으로 나는 경우에는 한두 명 정도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아홉 명까지 발생하는 네. 부분들은 처음 보는 부분일 정도로 그 상황이 주변에서 일단 인력이 워낙 많이 움직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대도 그렇고 장소도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해 차량 운전자 측은 차량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 급발진 사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100%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5초, 6초 이내로 끝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통 본인이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가속페달을 밟았는지 이 정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 그냥 급발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급발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영상 일부 나와 있지만은 끝에 부분에 본인이 제동을 해서 브레이크 등까지 들어오고 차를 세우는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예, 예. 그 순간에는 차가 정상 동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그 전에 100% 급발진이 아니라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는 정황 자체는 운전자 실수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은 본인이 운수업을 종사하고 있고 베테랑 예. 운전자이고 또 68세 정도면은 아직 초고령자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렇죠. 기기 조정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서 심신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물론 음주운전은 아니지만은 얼마든지 약을 복용했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부가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심신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갑자기 운전을 실수를 한 거 아닌가라는 추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추후의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일반적으로 급발진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차량이나 움직임에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전문가들도 사실 의견을 통일하는 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제가 급발진 연구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워낙 수백 건 정도를 항상 세미나 이런 걸 다루거든요. 그런데 예. 일반적으로 급발진 사건이 생겼을 때 가장 큰 현상은 급가속이 돼서 주변에서 처음 듣는 굉음이 들린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 거기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딱딱해지면서 무력화 현상이 생겨서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거 또는 뒤에 배출가스 자체가 불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하얀 가스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예. 이런 몇 가지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기는 급발진 현상 중에 공통된 분모라고 보고 있는데 예.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서 큰 굉음이 들렸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예. 있어서 예.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정지를 본인이 했었고 브레이크 등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는 지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이 급발진 요소보다 실수의 가능성이 높은 요소가 많지 않느냐. 그리고 짧게 끝났다는 것은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물론 이 블랙박스 영상도 경찰청이 이제 취득을 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석이 나오게 되면 좀 더 어느 방향인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 정확한 사고 경위가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은 추측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찰이 차량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뭐 가장 우선적으로는 아마 국과수에서 보고서가 나오기는 몇 주가 걸리겠는데 네. 워낙 그 사상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렇죠. 경찰청에서 수시 브리핑을 진행을 할 겁니다. 예. 나오는 예. 증거 있는 대로. 먼저 우선적으로는 국과수에서 브레이크라든지 각종 차에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EDR 사고 기록 장치를 확인을 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기록이 돼서 운전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도 나오고 또 영상 블랙박스까지 메모리 카드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영상 또 동선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같이 보면서 아마 나오는 대로 경찰청에서 수시로 이 발표를 통해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까라는 측면. 이게 아마 최종적으로 나오기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워낙 9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네. 수시로 아마 이런 발표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급발진인지 아닌지를 알아내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원래? 시간적으로 볼 때는 최소한 한 달 정도가 걸려요. 아.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상당히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40여 년 동안 급발진 사고가 그렇게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소한 건수가 제로거든요. 최종 승소가. 예. 상당히 좀 불리한 구조로 돼 있고 또 EDR 자료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릉 사건도 재현 실험을 한 이유가 EDR에 나온 자료가 실제로 운전자하고 행위가 틀립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재현 실험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요새 또 급발진 이 횟수가 또 많아지고 있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고령자 운전 사고도 워낙 많아지고 있어서 지금 복합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아마 경찰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빠르게 또 발표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조사는 사고 기록 장치 EDR이나 블랙박스 기록 등을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재현 실험 같은 거 이번 사고에도 다시 한번 좀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뭐 급발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정지 상태에서 운전자가 본인이 제동을 해서 차를 세웠다는 뜻은 중간에 급발진의 가능성보다도 운전자 실수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나 68세 아직 건장하고 또 본인이 운섭을 종사하고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고령자의 운전 기기 조작이나 또는 판단 미숙에 대한 부분들의 가능성보다도 순간적으로 그 운전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아마 경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보통 부부가 같이 있었는데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예.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은 뭐 다른 지병이 있다든지 또 약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또 원인이 될 수도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만약에 운전을 하는데 이런 급발진 상황 같은 게 일어난다면 그때 운전자는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미국에서는 차가 제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가속 브레이크를 한 번에 밟으면서 변속기 레버를 중립에다 놓고 시동을 꺼라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세 가지는 급발진 상황에서 저도 못해요. 제가 전문가지만은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차가 의지대로 안 움직이면은 사거리 같은데 피하면 시속 100km 넘으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차가 이상하게 움직이면은요 네. 주변에 있는 장애물 특히 이제 차에다 박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이 기둥 있죠. 예. 가로수 가로등 전봇대는 기둥에다 부닥치게면은 에너지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에어백도 터지지 않으면서 사상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사망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예. 차에다가 세워져 있는 주차돼 있는 차에다가 부닥치는 게 가장 안전한 것이 엔진 등 트렁크룸이 에너지 분산 구조가 가장 잘 되는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기 때문에 예. 차에다 부닥치고 차는 뭐 사상자가 발생 안 하는 게 중요하고 차는 보험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기존에 이제 급발진 의심되는 차량들의 사고 영상을 봐도 그렇고 좀 전봇대나 뭐 다른 차량 아니면 나무 등에 박아서 세우는 경우들을 종종 봐왔거든요. 근데 이번 네. 사고 같은 경우에는 CCTV 영상이나 전달받은 정황들을 좀 참고를 하면 인도로 돌진을 했거든요. 이 근데 부분에 이 부분들이요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 게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인데 차가 이런 상황이 세면은요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본인이 당황하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억도 안 나고요. 예. 예. 어떻게 틀어야 될지 모르는 그게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짧게 끝나는 경우에는 머릿속이 하얗게 된다. 어떻게 했는지 행위를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또 급발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실제로 많고요. 그래서 이 판단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고속도로나 이런 데는 가드레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가드레일에 부닥치면서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도심지는 다 이 수직구조물, 이런 수직구조물 가로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몇 초 만에 판단을 해서 하고 부닥쳐라라는 부분들도 쉽지 않은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 마지막으로 뭐 앞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가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고령자 운전을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가 되고 있는데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사회적으로 좀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얼마 전에도 이 정부에서 발표해서 고령자의 조금 운전 이런 얘기가 나와서 난리가 났던 이유가 예. 65세면은 옛날에 50세나 똑같을 정도로 건강하고 예. 그 연령대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사고율이 증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난주에도 이 고령자 세미나가 있어서 저도 들어가서 여러 가지 방송부터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 중요한 부분들이 전문가들의 의견 부분들이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지원하는 조건부 면허 같은 경우에는 75세 넘어서 시행하는 거예요. 예. 75세 넘으면 기기 조정이나 판단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고령자의 어떤 취약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연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정부는 다른 여러 국가의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모델,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운전면허 반납이라든지 치매 검사라든지 또는 이 비상 자동 제동 장치 같은 거 장착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준다든지 등등 좋은 방법을 좀 아마 협의를 해서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고령자 사고가 다른 선진국과 대비해서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들 분명히 여러 가지 조치가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아마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더더욱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젯밤 발생한 시청역 사고의 급발진 사고 가능성 등과 관련해서 오늘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